11명이 필요합니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점검해 보시고 꼭 요 11명의 친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형제보다 더 든든한 선배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좋은 선배가 친구처럼 있는가. 무엇을 하자 해도 믿고 따라오며 날 챙겨주는 후배 하나가 필요합니다. 약대는 쓴소리로 냉철하고 정확하게 충고해주는 친구 하나 필요합니다. 나의 외모와 젊음을 자극하는 유행을 알고 톡톡 튀는 친구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일과 상황에서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하나 필요합니다. 여행할 핑계를 만들어줘 먼 곳에 사는 친구 하나 필요합니다. 걔 때문에 나 갔다 올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언제라도 불러내면 항상 나오는 친구 하나 필요합니다. 뭐하니? 나와. 그러면 나와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끔 힘들 때 도피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친구 하나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돈 있는 친구 하나 필요합니다. 열 번째는 멋진 추억을 함께할 귀금속 같은 친구 하나 필요합니다. 11번째, 연애 감정이 절대 생기지 않는 동성보다 편한 이성의 친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11명 소개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는가요?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친구들 내게 주시로. 그런 친구는 누구한테 붙느냐? 잘 웃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크게 같이 웃으시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특세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앞사람은 예, 전도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화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봅니다. 시작!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그냥 순종하고 집에 잘 있는데 타락했다 돌아온 동생을 용납 해주지 못하는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타락했다가 죽게 생기자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고 작은 아들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가 또 드는 아들이니 이 탕자 비유가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데 첫째는 절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 혹시 잘못해서 떠났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 하나가 잘못되어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꼬인 것이 하나만 꼬이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꼬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가 순환의 원리가 있거든요. 선순환, 악순환. 그러니까 하나가 꼬이면 그냥 그걸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꼬여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에 꼬이는 것이 어떻게 꼬이고 그것을 푸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자꾸 꼬이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이 꼬일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좋을 때 좋은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좋을 때 좋은 줄을 알아야 되는데 좋을 때 좋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과 느낌에 따라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그것이 그 삶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고 살다가 집을 나가 고생을 해보니까 그 삶이 좋았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왜 나갔냐 말이오. 그 좋은 데를. 품꾼이 양식이 풍족하면 자식은 얼마나 더 풍족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머슴이 먹을 게 흔전만전하니 아들은 얼마나 먹을 게 많겠냐 그 말이요. 그런데 왜 이런 집을 나갔을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좋은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좋을 때 좋은 줄 모르면 고생한다. 시작. 참 좋은 말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해석해서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좋을 때 좋은 줄을 모르면 고생한다. 시작. 좋을 때 좋은 줄을 알아야 돼. 어떤 분은 이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에? 목사님은 참 특이해요. 뭐가요? 어쩜 이렇게 인기가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인기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계속 지속하냐 그거요. 에. 내가 하나 얘기하죠. 하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걸 미리 알아야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인기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걸 모르면 떨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유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좋을 때 좋은 줄 모르면 언젠가는 안 좋을 때가 오게 되고 안 좋을 때가 오면 그때가 좋았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좋은 줄 알면 그걸 유지하면 안 좋을 때가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드디어 인생이 꼬이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고 정말 이거 되게 싸가지 없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신명기 21장 16절 이하를 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둘인 경우에 큰 아들은 3분의 2를 주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줘라 그 말입니다. 저 지금 상속법이. 자, 근데 문제는 그 상속을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 아버지의 소관이지 자식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재산 상속하는 모습을 잠깐 보면 창세기 25장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제기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에게 재산을 줄 때 175살인데 그때가 언제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데 죽기 직전에 줬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때가 중요한 거는 이삭은 그때까지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된 자식이에요. 부모가 알아서 하는 권한을 부모에게 주고 자식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게 인격이 싹수가 있는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있는 집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재산 상속에도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대에도 부모 돈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자식들이 종종 있는데
부모가 줘서 그걸로 사업하는 자식하고 줄 뜻이 없는데 달라고 해서 사업하는 자식이 왜 차이가 나냐면, 똑같이 부모 돈으로 하지만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부모가 주어서 하는 사업은 부모가 판단할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지니까 준 거고, 부모가 안 주는데 달라고 하는 건 지가 안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부모 도움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아, 그 차이 뉘앙스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에?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딱 보잖아. 아, 너는 할 것 같다. 그러면 준단 말이요.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가 안 줄 때는 아, 이거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자기가 뭔가 작은 일을 해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줄 텐데, 아, 좀 줘봐요. 아, 대주지도 못 하려면서 뭐라고 났어요. 그거는 거의 실패합니다. 왜? 싸가지가 틀려먹었어. 이거는 싸가지가 틀려먹었어.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건 본인은 몰라. 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니까 언제 아냐? 금방 알아. 저 같은 자식을 낳아서 저같이 당해보면 알아. 그런데 부모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게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부모가 너도 너 같은 새끼 낳아서 한번 다 같이 당해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든 저렇든 자식이니까. 사람됨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는 자식이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아들의 인생이 꼬이는 아주 큰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도적이에요. 문제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 것이지 아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 저희 집은 정미소 했다고 그랬죠? 정미소에는 일꾼이, 상주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한 두세 분이 계속 식구처럼 살았습니다. 매월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모아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 딱 되면 이분들은 막 싹을 모았다가 1년에 한 방에 받으니까 굉장히 이게 좀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걸 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내가 머슴만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응? 내가 일꾼만, 이거 나는 아, 이거 별로 뭐 주는 게 없어요, 이거. 그냥. 근데 그분들은 막 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도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야, 이 자식아. 다 이게 네 거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처음 대전에서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뭐 있습니까? 아무 신용도 없고. 그러니까 담보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이제 펀떡 아버님 생각이 나서, 아버지, 제가 지금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담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담보 좀 대주세요. 다 그게 내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담보만 좀 서달라고 그랬어요. 난 아버지가 알았다. 나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대뜸 그러시더라고.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자.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아직은 내 게 아니구나. 이게. 에, 아직은 내 게 아니구나. 에,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꼼짝없이 그건 내 것이 되더만. 에, 근데요. 그 나 하나도 안 갔고요. 다 내 동생 줬어요. 놀라지 마세요. 받은 동생이 잘 됐을까요? 안 받은 내가 잘 됐을까요? 예? 그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싹수 차이입니다. 죄송해요. 싸가지 차이예요. 유무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그 유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도와만 주면, 대주기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No! 그러면 없는 사람은 다 망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결국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있는 사람이 버는 사람도 많지만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도 많고 있는 사람이 까먹는 사람도 많고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네 박자인 거예요. 있어서 잘 되면 1등이고 없어도 잘 되면 2등인데 있어도 까먹으면 3등이고 없어서 더 고생하면 4등이죠. 항상 인생은 대박장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런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세 번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가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말씀을 잘 보면 이미 현상으로 허랑방탕하기 전에 본질로 허랑방탕기가 얘한테는 있었습니다. 며칠이 못되어, 무슨 말입니까? 돈을 받자 바로 떠났다는 겁니다. 항상 잘못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뭐든지 그냥 호닥닥 금방 그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먼 나라에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가능한 한 멀리, 이 말인데,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이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이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은혜를 자꾸 받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만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고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자꾸 좋고 가까워 하고 싶은 게 목사님입니다. 은혜 받으면 참 목사님처럼 좋은 사람이 없고요, 시험 들면 목사처럼 되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잘해주고 싶어요. 물김치도 있으면 목사님 생각나서 갖다 주고 싶고 자꾸 이렇게 잘해주고 싶어요. 시험 들면요, 그간에 물김치 담아준 거 다 찾아오고 싶어. 똑같은 관계인데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느냐 시험 들었냐에 따라서. 자,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다, 멀리, 그 말은 옳은 아버지가 싫다, 그 말은 내가 그릇됐다, 그 말입니다. 옳은 아버지가 싫다, 그 말은 내가 그릇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름이 오름 앞에 불편하니까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사실 이런 삶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기 전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시 말합니다, 타락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타락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서 이기십시오. 본질에서 이기십시오.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기십시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몸이 넘어갔다는 말은 이미 그 전에 마음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몸이 타락했다는 말은 이미 마음이 그 전에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하네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을 하였느니라. 이것은 몸에 가늠이 있고 그걸 현상이라고 그러고 행동이라고 그러고, 마음에 가늠이 있고 그거를 본질이라고 그러고 행동이라고, 뭡니까,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몸 가늠 전에 이미 마음의 가늠이 먼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꼬입니다. 흉년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야,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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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꼬여가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그런데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흉년이 언제 오느냐, 바로 다 없이 한 후에 흉년이 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악순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경기라도 잘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경기도 안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실 그전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기근인 줄을 모르고 살았죠. 왜? 돈이 있을 때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물건값이 비싸요, 내가 돈이 없는 거요? 네? 아, 왜 이렇게 비싸? 그 말이 맞아. 아, 진짜 내가 돈이 없네, 그 말이 맞아. 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비싸고 싸고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어, 돈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비싸다냐? 근데요, 돈 있는 사람은요, 비쌀수록 맛있다네. 이것이. 예, 그러니까, 뭐, 흔한 뭐 있잖아. 그냥 흔한 뭐, 어? 뭐, 죄송해. 내가, 혹시 또, 고등어가 또 명예훼손 할지 모르겠는데, 뭐, 고등어가, 뭐, 갈치가 그렇게 막 무슨 고급 생선 아니잖아요. 동태 이런 거. 그냥 흔한 생선이잖아요. 그런데요, 동태가 안 잡혀가지고 비싸다 그러면요, 맛이 틀려진대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요, 딱 보면 돈 없는 사람은 쌀 때 먹고 돈 있는 사람은 비쌀 때 먹고 그러더만. 응, 시작. 아주. 그러니까 비싸다 싸다 그 말도 맞지만 비싸고 싼 게 중요한 게 아니오. 의미가 없어. 돈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비싸거나 싸거나 그냥 먹는 거요. 지금 당자에게 기근이 왔다 그 말은 그 기근이 전에도 있었다니까. 근데 그때는 기근인 줄 모르고 살았어. 왜? 그냥 돈이 빵빵하니까 그냥. 응? 돈이 빵빵하니까 그냥 뭐 비싸거나 말거나 그냥 뭐 그냥 개념 없이 살았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기근이 느껴지는 거죠. 물론 기근이 왔다고 해서 왔 것도 봤지만 내가 볼 때는 기근이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경기가 어려워도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그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요새 어떻게 경기가 괜찮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어떤 때 이렇게 택시를 제가 타면 물어보거든요. 탁 물어봐요. 그냥 좋아해요. 제가 택시 탄 거에 대해서 엄청 좋아해요. 그럼 저는 왜 택시를 타냐? 어차피 한 번씩 이렇게 좀 타면 또 도움도 되잖아요. 근데 또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어떤 분은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우, 세상에, 목사님, 내가 모신 것만도 영광이지? 아우, 무슨 말, 돈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고 내릴까요? 안 주고 내릴까요? 그거를 싹수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고 내려. 왜? 그분 더 좋은 게 내가 좋은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요? 꼭 물어요. 어떻게 요새 경기 어때요?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택시를 타고 운전하시는 분에게 물어서 경기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경기 좋다고 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불이익을 당하나?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경기 좋다고 하면 회사에서 산학금을 더 올릴까 봐서 그런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 또 깨달은 답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게 좋은 경기를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죠. 발길을 하러 듣나 모르겠네. 네. 나는 솔직히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중에 나 은퇴하면 개인 택시 하나 타가지고 그것 좀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왜? 차 타고 돈 버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지금 나는 손님으로 차 타고 돈을 쓰잖아요. 그러나 내가 운전하면 차 타고 돈 벌잖아요. 여러분, 차 탄다는 게 별거 아니죠? 나는요, 어렸을 때 차 탄다는 것이 뭐예요? 차 타는 게 뭐예요? 구경만 해도 일주일 자랑했어요.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어쩌다 차 한 대 신장로로 먼지 내고 지나가면요, 막 차 간다 그리고 막 뛰어갔어요. 그 먼지 다 맡으면서 차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어떤 때는 막 뒤 차 잡으면요, 막 운전하시면 욕을 바가지로 보면 욕하나 말거나 막 차 닫고 막 뛰었어요. 그리고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차 봤냐? 나 차 봤다. 그러니 본 것만도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내 차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걸 또 통해서 돈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그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 왜 자꾸 어렵다고 느낄까? 모르기는 해도 그분의 삶이 궁핍한 거예요. 돈이 많은데 택시 운전을 해서 좀 더 보태면 뭐 할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뭔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 버는 돈이 항상 모자라니까 경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느낀다는 걸 내가 알아냈다 그 말이지. 여러분, 경기의 영향은 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내 삶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당자가 왜 여지껏 없던 경기를 이제 얘기합니까?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벌기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관리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인생이 풀리게 써야지 돈이 인생이 꼬이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뭔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이 왜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 내가 금방 얘기하고도 돈은 인생이 풀리게 써야지 돈이 인생이 꼬이게 쓰면 안 된다. 옳지? 시작. 잠언 11장 24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탕자가 구제하고 살았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참 인간의 이 개념이 진짜 잘 안 맞는 게, 그냥 옷은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펑펑 쓰면서 그 콩나물 2천 원을 깎으려고 하는 사람 보면요. 아니, 이거 다 깎아봐야 2천 원이잖아. 이건 다 깎아봐야. 그 옷은 그게 얼마짜린데. 왜 옷에는 돈 개념이 없다가 콩나물은 그렇게. 그러니 그 삶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애티튜드, 이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콩나물, 시금치 이런 거 살 때는요, 그냥 얼마예요? 2,500. 그러면 3,000원 주고 그냥 오세요. 2,000원만이야? 2,000원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2,500원이면 3,000원 주고 오세요. 3,000원 주고. 예. 그러나 옷은 얼마예요? 80만 원. 내가 세일할 때 기다렸다가 살까요? 아니면 그냥 70만 원에 살까요? 그건 확 꺼버리세요, 그냥. 아니, 얘기하세요. 내가 기다렸다가 세일할 때 살까요? 아니면 지금 좀 깎아주고 지금 살까요? 이렇게. 그거는 좀 깎으란 말이에요. 비싸니까. 그건 좀 깎아도요. 그거는 모르긴 해도 깎아도 괜찮아. 왜? 그건 뭐 5만 원 뭐 그렇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많이 남아, 그거는. 그러나 콩나물은 모르겠어. 나는 내가 꼭을 타고 내는데 이제 이게 신방 가 보면 아파트 단지 앞에 보면 할머니들이 막 거기 이렇게 뭐 산나물 뭐 이런 거 좀 깔아놓고 하고 그래. 내가 다 봐요. 그 몇만 원 되지도 않은.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바구니다 이렇게 담아놔. 이게 천 원, 이천 원 뭐 이렇게 담아놔. 할머니 왜요? 이거 다음 얼마요? 2만 원이요. 그래요? 다 줘, 다 줘. 그래서 싹 사. 갖고 이제 신방 하던 전 사람들 좀 먹어. 응? 다 그렇게 해서 먹어. 나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그래서 그랬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갔다 나오니까 또 갔다 놓고 있더라고. 나는 그거 다 팔면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디서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 한 자리 술값도 안 되는 돈, 그런 돈은 귀하게 여기고 한 자리 술값은 우습게 여긴다면 어떻게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복을 주겠는가? 허랑방탕이 뭡니까? 허랑방탕이. 잠언 23장 20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자기를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 친구는, 이 탕자는 이 성경 구절을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이 탕자는 오늘 이런 집회를 한 번만 참석했으면 그렇게 안 살았지. 이 탕자는 바로 이런 말씀 못 본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에베소서 4장 19절에도 너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라. 어떤 인생이 허랑방탕하고 잘 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이죠. 상식이죠. 다섯 번째, 또 꼬입니다. 다섯 번째로 꼬이는데 이제는 돼지를 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이하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잘 모르면, 아, 목사님 뭐 돼지 키우는 게 어때서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돼지 키우는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뭐 추천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것은 율법상으로 금지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고 자식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돼지 키우는 것은 그래도 그렇다 치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 이 쥐엄 열매는 메뚜기 모양처럼 생긴 작은 열매인데 가축의 사료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으로 그 당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본권이 의식주인데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살 집이 있는데 의와 주의 어려움은 또 그래도 괜찮아. 까짓것 아무거나 입으면 되고 정말 여름에 까짓것 벗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식은 이 식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식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될까? 바로 인생이 꼬여서 그런 겁니다. 새도 먹이시는데 여우도 먹이시는데 모든 짐승도 먹이시는데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냐? 꼬여서 그런다. 얼째 시작. 그래요. 꼬여서 그렇습니다. 꼬여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은 꼬였다. 내가 이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꼬였다. 그렇게 말하세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왔다. 꼬였다. 뭔가 꼬인 거예요. 인생이 꼬이지만 않으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먹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진짜 뭘 하면 못 먹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어려운 게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누가복음 15장 16절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저게 어려운 거예요. 동정이 사라진 겁니다. 동정이. 이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사람들의 동정이 있으면 되는데 동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돼지 먹는 열매를 먹을 때 야야야야 그거 먹지 마라. 아이고 그렇게 배고프냐. 이따 밥 먹을 때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주면 그때 먹거라. 그게 동정이 있으면 괜찮은데 돼지 먹는 것도 못 먹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동정이 끊어진다는 게 무서운 거다. 옳지 시작.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를 보면 진짜로 동정이 또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근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동정이 허락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돼지밥, 쥐엄 열매도 허락이 안 되고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되니. 그런데 탕자와 부자의 아주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탕자는 살아있으니까 돌이킬 수가 있는데 부자는 죽었으니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탕자는 살아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부자는 죽었고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때로 안 될 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되고 안 되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잘 되고 안 됨 속에 동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잘 됐는데 동정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요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됐는데 동정이 안 되면 안 돼요. 요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그래도 동정을 사면 괜찮아요. 아이고, 했었는데 안 됐네. 이건 괜찮아요. 너는 아직도 벌었다. 그래 갖고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되든 안 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정이 있느냐. 지금 당자에게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동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정이. 여섯 번째, 더 이상 꼬일 게 없는 줄 아는데 또 꼬입니다. 그게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꼬임의 마지막입니다. 내려가, 내려가. 1층이면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도 있다 그런 말이죠. 네? 내려가, 내려가. 1층이면 끝인 줄 알았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때 썩을 지하실도 있더라니까. 자, 근데 그것도 어떻게 죽냐? 굶어서 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불꽃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굶어 죽는구나. 자, 인생은 항상 대칭이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너무 풍족해서 종도 먹을 게 흔전만전한데 나는 아들인데도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당자가 떠나니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오늘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저는 이 탕자의 꼬임을 보면서 이것은 탕자지만 꼭 우리나라가 꼬인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탕자의 개인의 문제지만 꼭 우리나라가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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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꼬여가는 것 같다. 정치도 꼬이고 경제도 꼬이고 민심도 꼬이고. 자, 그런데 꼬이면 답이 없나요?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없는 설교를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일곱 번째, 여섯 단계에 꼬인 걸 일곱 번째 한 단계에 풀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찬송가 331장에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회개가 모든 꼬임의 해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회개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하는지라.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 속에는 탕자 자신이 나여가 있습니다. 나여!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9절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주여가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간단합니다. 나여가 주여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것도 회개고 돌아서는 것도 회개지만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나여가 주여로 바뀌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내 뜻에서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그거예요. 예. 여러분은 오늘 나여여 주여여. 그러자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예상과 달라집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환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직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당자는 혼날 줄 알았어요. 이놈의 새끼야. 혼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달려가 목을 안고 한 자식이 당자처럼 부모 거역하고 나가서 토랑방탕하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데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아요. 갈등을 느낍니다. 죽어버릴까? 그래도 돌아갈까? 죽어버릴까? 돌아갈까? 그냥 돌아갈 염체가 없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이런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나 돌아갈 용기도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고향을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감나무에 손수건을 하나 매달아 놓으면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나를 돌아오라 생각하는 걸로 알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것이 용납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열차를 타고 자기 집이 있는 기차역으로 쭉 지나가면서 과연 어떻게 해놨을까? 손수건이 걸려있을까? 안 걸려있을까? 걸어놓으셨을까? 그냥 안 걸어놓으셨을까? 기대 반, 궁금 반 하고 지나가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온 감나무에 손수건이 수백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왜? 혹시 내 새끼가 못 볼까 봐서. 손수건 하나 달아놓으면 지나가다가 내 새끼가 못 볼까 봐서 온 감나무에 그 옆에 있는 전선주에도 손수건을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탕자가 돌아왔대요. 내가 어디서 읽었어요. 두 번째, 제일 좋은 옷을 데려다가 입힙니다.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옷을 맞춘 게 아닙니다. 아들이 왔다 옷 맞춰라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옷을 맞춰 놓았다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거는 왕권의 회복입니다. 요셉이 총리될 때 손에 반지 끼우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41절 이하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에게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회복입니다. 이게 다 모든 왕권의 권리의 회복입니다. 네 번째, 발에 신을 신깁니다. 노예에는 신발이 없습니다. 자녀에게만 신발이 있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꼬인 내 인생이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꼬인 이 나라의 전국이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 탁 얹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를 두 가지를 붙들고 한 1분 동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오가신 아버지 하나님, 꼬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꼬여도 꼬여도 계속 꼬이는지 꼬였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 이르렀습니다.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나여가 주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상 못할 아름다운 해답이 있음을 탕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도 꼬임이 부러지게 하시고 우리 나라도 꼬임에서 부러지게 하옵소서. 나여의 인생이 주여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나는 새벽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나여의 인생에서 주여의 인생으로 바뀌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나여에서 꼬인 인생에서 주여로 풀려진 인생으로 바뀌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